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는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안녕. 오늘도 이렇게 나나밤으로 아들이랑 소통하려고 왔어요. 오늘의 선곡은 싹쓸이 선배님이죠. 선배님의 그 여름을 채워줘라는 곡인데, 딱 봐도 알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휴가, 여름 휴가인데요. 지금 뭔가를 솔직히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와우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뭔가 알고 싶기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풀메가 되어 있냐 하면은, 네, 뭘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있는데. 안녕. 아,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저 앞머리 없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계속 이번 앨범은 앞머리를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었는데, 오랜만에 안 붙였네. 나는 앞머리 없으니까 더 예쁘다. 진짜요? 고마워요. 깐나나. 귀걸이가 예쁘다고요? 저 귀걸이 안 했는데? 귀걸이 안 했는데? 머리를 묶으라고? 용안. 점점 와우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군요. 오늘 저녁으로는 화채 먹었어요. 화채, 과일. 요즘 뭔가 여름이어서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과일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응? 아, 뭐지? 잠깐만요. 뭔가가 잘못됐어. 노트북이. 잠깐 기다릴 동안 우리는 소통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 된 건가? 됐다. 아이고, 깜짝 놀랄 뻔했네. 괜찮아졌어요. 양 갈래주세요. 뀨. 방금 되게 루시 같았네. 아니요, 오늘은 게스트 없어요. 오늘은 나연이와 함께하는 나나밤이에요. 도전해보고픈 머리 스타일. 근데 1, 2, 30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제 뭐 색상은 한 앨범에는 하나로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은 스타일링은 정말 여러 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게 뭔가 큰 고민인 것 같은데, 좀 고민이에요. 와우들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나나야 이번에 입덕해서. 우와, 다 팔로우했어. 이번에 입덕했어요? 퍼플로? 이제 우리랑 계속 함께하면 되겠다, 그죠? 무지개 색깔 머리, 그걸 과연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있을지.
진짜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무 왔어요.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난다. 나윤이 단발해볼 생각 있어요? 단발해볼 생각은 있다만, 그것 또한 다시 기르려면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흑발 좋아하는구나, 아무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휴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휴가 받은 와우들 있나요? 8월이면 다 휴가겠죠? 요즘에 뭔가 주변에 휴가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휴가 때 다들 뭐 해요? 지금 너무 덥고 또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종강했어요? 다 종강 시즌이죠. 신나겠군. 금요일날부터 휴가 좋겠다. 진짜 좋겠다. 저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가요. 에버랜드 지금 가면 안 되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안 돼. 큰일 나. 어떻게 말릴 수 없는 혹시 나인가? 막 질풍노도의식이 이런 건가? 지금 에버랜드를 간다는 거는 완전 어흥할 일인데? 에버랜드 안 가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은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예쁘게 꼭 쓰고 가요. 너무 많이는 가지 말고 조금 그거 하고 가요. 질풍노도 마음 맞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일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야. 다들 휴가 때 뭐 하고 싶어요? 여행 갈까요? 쉬고 싶어. 아, 휴가인데 과제하고 있어요. 와, 대박. 오늘 리액션 너무 좋은데? 아무도 던지 못했어. 대박. 그래서 저는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지금 너무 많은데 갈 수가 없어서. 아, 누가 난입했어요. 맞아요. 방청객. 얘들아 그냥 들어와줘. 네.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네. 네, 지금 멤버들이 저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나밤 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아,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혹시 휴가를 받게 된다면은 뭘 하는 걸 마음한테 추천해요? 집콕? 지금 에버랜드 간다는 마음이 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조금만 참아요. 안 돼요. 에버랜드 안 돼. 가는 것 너무 안 돼. 직관 부럽다. 너네 부럽대. 나나밤 직관할 수 있어서. 그래요. 방콕이 근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맛있는 거 이렇게 잔뜩 시켜놓고 집에서 보내는 거죠. 저희는 휴가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와우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부하 영상 다 돌려보기. 부하 영상 공주. 아, 혹시 안 가시나요? 부하 무대 다시 보기. 부하 리얼리티. 어떻게 요즘
요즘 소확행이라면 요즘 뭐 하지? 화채. 응. 요즘 화채. 수박. 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지. 어 요즘 맞아요. 과일 먹는 거에 되게 굉장한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과일. 또 여름에는 좀 많이 지치고 덥잖아요. 더우니까. 그럴 때는 또 시원한 거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먹는 거. 그리고 소확행? 소확행이라면 흰둥이. 흰둥이를 보고 싶어요. 흰둥이 보고 싶어요. 아 최근에 더 깜찍해졌더라고요 흰둥이가. 그 강아지 혹시 키우는 멍집사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눈이 아주 안 칼져요. 그냥 나 강아지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하고 점점 가족화가 되어가면서 눈이 사람 눈처럼 변해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속상한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화가 난 건지 그 눈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진짜 공감을 할 것 같은데 흰둥이 털을 깎아주라고요? 흰둥이 털은 흰둥이는 자주 미용을 하고 있어요. 예쁘게 미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저가 말 뒤지라고요? 그쵸? 느끼죠? 와우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뭔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보고 싶네. 근데 저도 이 브이앱을 통해서 저희 강아지를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니면은 뭐 우아 채널을 통해서. 근데 워낙 예민하고 되게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제가 통치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루시는 어딨냐고요? 아까부터 저분 자꾸 루시만 찾으시네? 루시요? 안녕. 루시 지금 저 구경하고 있어요. 안녕. 어, 네, 됐고요. 어, 나 향수 만드는 컨텐츠야죠. 저도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향수가 훨씬 향이 좋거든요. 최근에 또 알게 된 향수가 있는데, 그거 조만간 제 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려고요, 또. 뭔가 지금 날이 또 계속 계절이 변할수록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거 이름이 뭐냐면은, 아,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산타벨루아? 산타벨루아? 프리지아? 였던 것 같아요. 산타벨루아? 프리지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거여서. 향수 말고 빙수요? 진짜. 어떻게 또 이렇게 대화를. 아, 산타벨리아. 산타벨리아였나? 뭐였더라? 왜? 왜 내가 웃긴 거야? 아, 왜 자꾸 저보고 웃고 있어요? 왜? 왜 그래? 어? 나? 시간 있을 때 뭐 하는 거 좋아요? 시간 있을 때에는 지금은 집에만 있으니까 영화 봐요. 영화 많이 보는 것 같고 영화 보는 게 난데? 영화 보거나 가질 수 있는 취미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앨범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언어를 다시 공부를 조금씩 하려고 이게 했던 것도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연이랑 또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시작을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혹시 언어 천재의 마음 있으세요? 꿀팁 좀 얻어가게. 없는 건가? 마음은 없는 혼자 영화 보다 보면 심심해요? 어? 전혀 심심하지 않은데? 저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영화 보다 보면. 일본어랑 영어요. 또 다른 언어를 건드리기에는 다시 뭔가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웠던 거를 그래도 다시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아, 이거 제 TMI인데요.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맞췄는데 이걸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뭔가 속상한 느낌? 시력 되게 좋았었는데 뭔가 난시가 심해진 느낌? 그렇더라고. 다들 눈 조심해요. 성장기여서요? 아, 성장기면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 성장기가 끝나면 안 나빠져요? 그건 모르겠죠? 여기 안경 박사 없어요? 안과 박사님? 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씩 원래 너무 좋았을 때보다는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조심해요, 어린 친구들. 그러면 지금 갑자기 휴가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제 휴가 하면은 휴가 지금은 아니지만 뭐 옛날에 지금 이런 상황 전에 이제 휴가 가면서 들었던 노래나 휴가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혹시 있을까요? 휴가 하면 떠오르는 노래. 저는 휴가 하면 휴가 하면은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뭔가 즉석으로 생각이 났는데,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여행. 여행 제가 저번 주에 틀었어요. 저번 주 나나밤에서 틀었어요. 와, 여름하면 페이데이? 진짜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페이데이 하면은 겨울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름이 생각나는 거구나. 아동미씨는 저는 확실히 여름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퍼플도 너무 좋죠.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틀 노래는 싸이 선배님의 연예인이라는 곡인데요. 휴가 갔을 때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뭔가 물놀이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싸이 선배님 콘서트 있죠? 흠뻑쇼. 아, 그거를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하셨거든요? 가장 최근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그 흠뻑쇼 가신 분들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가고 싶다.
그럼 뮤직 스타트. 먼저 앉으면 어디든 무대야. 완전 좋아. 와우. 와우, 추천곡이 엄청 다 다르네. 어떻게 고르지? 늦게 입덕한 분인데 그곳은 어디냐고요? 여기는 나나밤이에요. 여기는 나나의 나른한 밤이에요. 그래서 와우들 사연도 읽으면서 소통을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주제 정하고 뭔가 노래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예쁘죠? 살짝의 이동은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살짝 공간이 이동은 했는데 여전히 나나밤입니다. 올림픽 보고 있죠? 그럼요. 어제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항상 챙겨봤던 것 같아요, 올림픽. 보면서도 선수분들이 되게 오래 이제 훈련을 하시고 경기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떨릴까 하는 생각에 저도 같이 떨고 있어요. 진짜 바로 나가시자마자 실전인 거잖아요. 그 떨림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떨릴 것 같아. 이마에 뭐가 묻었냐고요? 점이에요. 아마 점보고 그러신 점 맞죠? 점이에요, 점. 이마에 뭐가 묻었냐니. 어, 아직 나연이에 대해 아직 디테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점입니다. 이마에 생긴 점인데 데뷔하고서 생겼어요, 이마에 점이. 왜 웃어? 웃지 마. 점이에요. 점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얼굴에도 뺐어요, 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되게 좀 선명한 점이 데뷔하고서부터 생겨가지고 아 이거 빼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일단 냅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어 몰랐어요? 아, 저 앞머리 때문에 몰랐다고요? 아 그렇겠네. 앞머리 있었어. 그럴 수 있겠다. 가고 싶은 여행 장소 바다요. 가고 싶어요. 제가 하도 바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최근에 우연히도 계속 바다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갈 수 있을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보고 싶어요. 오, 약간 전염됐나봐. 건나연 오늘도 역시 초딩 같아. 왜 항상 제 나나밤마다 초딩 같다 그러시는 거죠? 아 바다 컨텐츠. 그니까요, 바다 컨텐츠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닷가에 앉아서 기타 치고 여유를 느끼고 싶어요. 정말요, 진짜. 아, 최근에 제 주변에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진짜 기타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저희는 학교에서도 기타를 배웠거든요. 다들 그런진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배우는 기타 곡이 혹시 배우셨다면 로망스인가요? 로망스 맞죠? 로망스인가요? 그 코드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음악 시험도 직접 연주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저랑 또래인 분들은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아? 7년생인데 친구 가능해요? 2010년생? 저는 01년생이에요. 우와, 상당히 어리시구나. 어, 이거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깐.
나중에 기타 치는 영상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건다연이어서 지금 말한 거를 하나씩 해내야 해요. 제가 지금 기타도 아주 먼 훗날에는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치고 있겠죠? 배울 거예요. 피아노도 진짜 오래 쳤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손에 안 있다 보면은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피아노도 치고 싶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먼 훗날에는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와우들이랑 콘서트 할 때쯤 기타를 들고 나연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이제 앨범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카메라로 예쁜 사진들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 편집 같은 식으로 다이어리처럼 저희가 이번 앨범을 어떻게 준비했고 하는 과정을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들면서 이제 멤버들도 찍어주고 연습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놨는데 그 편집을 제가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하루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와우들한테 꼭 그런 것도 추억이 될 것 같고 같이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아, 우아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앨범 준비하고 했구나 라는 거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찍어뒀어요. 지금 오늘도 카메라로 많이 오늘 것도 찍었는데 아 10년은 너무 했죠.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옛날 거 진짜 많이 찍어뒀는데 오늘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 막방하던 연습실에 찍은 거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스케줄 할 때나 찍어두고 나중에 보면은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퍼플 이제 준비할 때도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 새록새록 느끼면서 오. 와 사진 진짜 많아. 저희 키움 때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있어요. 우와. 이건 언제더라? 이건 언제지? 이거는 겨울 3월 17일이래요. 이거 연습실에서 찍은 건데. 어, 내 생일날 것도 있다.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쵸? 봤어요? 항상 왜 다른 곳을 이렇게 보고 있나 싶지만은 영상도 진짜 많다. 샐러드 샐러드 열심히 먹을 때도 건강해지려고 먹을 때도 찍어놨어요. 어?
오, 엄청 파랗게 나왔어. 방금 찍은 거. 나나밤 시작 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여러 추억들이 있답니다. 너무 사진에 심신이 있었어요? 보다 보면은 또 끝까지 보게 돼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곡을 한번 틀어볼까요? 아까 와우들이 너무 많이 추천을 해줘서 대체 어떤 곡을 틀어야 할지. 아까 또 생각이 남는 곡이 있어요. 뮤직스타? 아, 다시 들어야 돼. 조금 더 크게. 이 곡 와우들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부터 정말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노래 같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다시 소리를 키우고 아직 녹음하던 날도 생생해요. 티라미수 대신 아도미슈래요.
진짜 재밌었어요. 항상 녹음은 뭔가 그때그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녹음. 아직까지도 이제 녹음실 들어가면 떨리기는 하는데 항상 재밌어요. 그 곡마다 그때의 분위기나 그런 게 느껴져서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우아 때도 너무 생생해요. 우아 페이데이. 페이데이가 진짜 생생했던 게 그런 소녀스러운 느낌의 곡을 생전 처음 불러봤던 거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높은 음역대였어가지고 부르면서도 와 신기하다 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곡들을 접하면서도 많이 는 것 같고 페이데이나 판도라 같은 곡? 아 녹음실에서는 아직 제가 카메라로 담아낸 게 없는데 아마 뭐 다음 컴백이나 그럴 때쯤엔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춤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냐고요? 컴백 때는 진짜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컴백 곡 준비하고 이럴 때는 하루 종일 하는 편이고 평소에도 근데 춤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준비가 레슨도 꼬박꼬박 듣고 있고 몇 시간? 몇 시간이라고 정리 내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녕. 체력 충전은 잠이 진짜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잠 잘 자는 거. 커버도 저희 진짜 자주 하죠 요새. 언니 저 오늘 와우 됐어요. 와우 됐는데 나나밤에 처음 오는군. 안녕. 여긴 나나밤이야. 나나의 나른한 밤. 오. 블랙핑크 선배님들 위버스 네 봤어요. 와우들 봤죠. 신기했어요. 콘텐츠 많아서 좋아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에 있는 마우들은 언제쯤 보려나, 그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도 브이앱도 봐주고 하는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챙겨봐주고 응원해주고 고마워요. 그쵸, 이번 3집은 네, 활동 끝났어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3집 뭐 뮤직비디오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곡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뭐 뮤직비디오 방송까지 다 너무 재밌고 가장 텐션이 높았던 앨범 같아요. 그 처음에 엠카에서 첫방 하던 날부터 기억이 아주 아주 생생해요.
저희 퍼플 안무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 것도 진짜 멋있었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영상통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저의 춤을 따라춰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도 같이 신기해요. 너가 그 우아의 나망하니 이래요. 맨날 봤으면서도 완전 다른 느낌이니까. 아, 다른 느낌은 아닌데 그냥 너 같대요. 너 같은데 너무 신기하대요. 저도 재밌었어요. 뭔가 신기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춤 따라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친구들이요? 친구들은 I Don't Miss You 진짜 좋아하고 이번 앨범에서는 퍼플. 아, 근데 다 다른 것 같아요. 퍼플 좋다는 친구도 있고 뭐 판도라 좋다는 친구도 있고 겁쟁이 좋다는 친구도 있고 완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전 저희 곡 다 좋아해요. 완전 다 명곡들. 빙빙빙? 제가 최근에 빙빙빙에 다시 꽂혀가지고 빙빙빙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완전 최근에. 워낙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거 정말 대박인데? 하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와우들의 추천곡을 한번 받고 신나는 곡 어때요? 그럼 틀 수밖에 없네. 와우가 추천했으니까. 틀 수밖에 없네. 틱스타트. 10시가 다 돼가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 곡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딱 음역대도 잘 맞아서. 빙빙빙. 이거 뮤비 좋아하세요? 이거 너무 재밌죠? 너무 특이한 것 같아. 아마 이런 뮤비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
완전 좋아. 한번 돌려주세요. 아, 딩딩딩 안무도 뭔가 에피소드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계속 변형이 진짜 많이 됐었어요. 이거 애니메이션 진짜 웃긴 거 알아요? 이거 무대로 못 보여드린 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콘서트를 해야 해요. 겁쟁이도 무대에서 보여드려야 되고 지금 보여드릴 게 많은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금 다들 뭐해요, 와우들? 다들 뭐하고 있어요? 아직 잘 시간은 아닐 테고. 다들 저녁은 먹었겠죠? 나연아 브이라이브 자주 찾아와줘서 고마워. 오, 저도 와우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하고 뭔가 시간만 된다면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저도 재밌어요. 오늘 뭔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 뭔가 신기하다. 장소가 살짝 변경이 있었어서 뭔가 기분이 계속 뭔가 새롭네요. 이제 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 나연이 토티쥬야. 아, 토끼 말티즈? 토티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제가 완전 토끼도 아닌 것 같고 완전 말티즈도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맞죠? 토끼 말티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거 보고 잘 거예요, 다들. 다행이다. 마지막 캡처 타임. 토끼 말티즈는 어떻게 해요? 말티즈 맞나? 아우들 오늘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도 월요일 오늘이 스타트인데 다들 꼭 힘내시길 바래요. 월요일 월요병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다들 힘내요. 파이팅. 혹시 뭐 휴가하신 분들은 이 나나밤 보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시간 보내요. 그러면 오늘도 예쁜 꿈 꾸시고 나른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와우. 잘 자. 안녕.